이게 호주 연간 생산량이 지금 한 20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는 유럽에 나가 있고 그 한 30% 남은 30%가 로컬이라 그 인근에서 쓰고 있고요.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에서까지만 지금 와 있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들어오는 제품이에요. 이게 뭐 이전에 핑거라인 그 액으로 화장품도 이렇게 많이 만들 정도로 비타민 C 함량이 훨씬 더 높고 그다음에 황산화 뭐 디톡스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비타민 C 관련된 그 과일 중에서는 뭐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라임 캐비어라고 이제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이제 촬영 중에 보셨겠지만 이거를 자르면 이제 알알이 캐비어처럼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라임 캐비어라는 이름으로 많이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니쉬 재료로 아까 고기 위나 샐러드 위에 이제 많이 쓰고 있기도 하고 제가 이제 먹어본 거는 발포가 가능한 샴핑이나 아니면 탄산수 쪽에 타서 먹어도 매우 이제 훌륭한 풍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음료 쪽에서도 왜 이게 탁월하냐면 마시면서 퍼지는 식감이 되게 좋다라고 해서 지금 그 칵테일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테스트를 하고 새로운 칵테일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여하튼 이런 자리에 초대돼서 깊은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